안녕하세요. 광명시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석천왕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그분이요.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첫 번째 신엄마하고도 끊어주면서 배운 게 없고요. 두 번째 이제 가리 선생님을 만났는데도 가리 선생님하고도 한 달 만에 끝났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신당에 앉아서 엉엉 울은 거야. 왜냐면 아버지가 너 무당도 아니야. 너 아닌 것 같아. 너 속았어. 이랬는데 어느 날 내가 이거 끝까지 해야 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만 안 둔다고 엎어버린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무속인 집 다니고 애기 시들 많이 볼 때는 저 똘똘하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당하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직면인 거야. 그래서 신당에 들어가서 무조건 빌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떡해요, 일을 어떡하냐고. 아버지 하가 이빨이 났고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나 이제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딱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빛들대왕 그러면서 독불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그래서 나 이제 삐뚤어지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을까는 전화가 따르릉 한 통화가 오는 거예요. 야 누군가 이렇게 전본데 그런데 어떡하지? 전보로 나한테 온대. 근데 나 전볼 줄 모르거든. 그랬는데 네 분께서 오셨어요. 오시는데 마중 가야 되잖아. 마중을 가는데 같이 가요 보살님 뒤에서. 근데 나는 어떡하지? 나 저 사람들이 불륜일까? 부부까? 불륜일까? 불륜까? 그것만 하고 내가 막 온 거야 신당까지.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걸음이 빠르세요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딱 왔는데 차를 대접 후에 제가 그런 거야. 아 맞다, 누가 화장실 가면 가르쳐준다 그랬는데? 그러고는 저기요 제가 화장실 좀 해서 네 다녀오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러고 가갖고 화장실에서 있는데 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나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애기씨가 딱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마. 부부야 부부. 바보야 그냥 봐. 그냥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낌에 나 이제 환청이 들리나 보다. 바보 돼가는가 봐.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보살님 안 나오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네 전보로 들어가실까요 하고 왔어요. 그리고 딱 앉아갖고 이제 향을 딱 꼽는데 나만 알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요 저 다 모르겠고요 부부인지 불륜인지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딱 앉았어요. 그리고 목에 염주를 딱 걸었어요. 걸었는데 저도 모르게 하는 말이 그러는 거야. 아유 대주님께서. 대주님이란 말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 탁 나가 맞아요 저희 신랑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요 그러는가. 순간요 내가 한 말인가 저 사람들이 한 말인가. 그러다가 그분들을 어찌어찌해서 보게 됐어요. 첫 일을 그리고 첫 일을 뛰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글쎄 최고로 기억에 남는 게 그분이 언니께서 익산에서 대무당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데 우리 집을 오게 됐냐. 저도 모르게 그게 첫 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할아버지 쪽에 이렇게 보면 신장대라고 있어요. 그게 딱 보여주면서 저도 모르게 탁 그 다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첫 인연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분도 이렇게 다녀가신 이후에 자주 이렇게 오셨어요? 아니요. 그러고 나서도 중간에 또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가정사에 제가 잠깐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분하고 제가 가족사에 일이 있어 생겨서 갑자기 그랬는데 같이 이제 일을 할 거 아니야 선생님들하고. 근데 그 선생님 쪽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손님들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뭐 배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진짜 앞에서 코 베가기. 쟤는 애동이니까 쟤는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손님들 다 빼가는 거야. 다 진짜 그런 것 좀. 근데도 참 바보스럽죠? 아 그런가 보다. 일은 여기서 하고 일당도 여기서 다 받아가시면서 다 자기네 법당으로 모셔가더라고 손님들을 어떤 분들이.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혼자서 울면서 지내온 세월이 지금 이렇게 됐네요. 그런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애동이라고 하시잖아요, 선생님들도. 근데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본인네들도 애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산천 가면 애동이래. 근데 인간 사바세계 나와서는 왜 몇 년 차 몇 년 차? 뭐 20년, 27년, 30년. 근데 그분들도 산천 가면 다 애동이래. 그러면 27년 차 왔어요. 8년 차 왔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동이들도 시간이 가게 되면 선생님 선반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야지만 제자라는 이름 명패 안에 보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단골래잖아요. 무당.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되니까 무속인이라고 이렇게 손님들께서 호칭을 해주시고 우리를 대우를 해주시는 거라 난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저희가 저희를 서로 이렇게 헐뜯고 너는 이것뿐이 안 됐으니까 너 이거잖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알아? 근데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게 그래요. 선생님도 그러면은 시절을 잘 타고 나셨어야죠. 맞잖아요. 왜냐면 지금도 저희가 제가 이렇게 가지만은 제 밑에도 많이 나오잖아, 제자님들이. 후배 제자님들. 그러면 그분들한테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저 선생님은 입 바른 소리를 하시지만 참 맞는 말이라는 경청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말과 행동은 정말 따로따로 하셔요. 이 세계가요 정말로 정말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남자분들 뭐라 그러죠? 어디 가서 일한다 그래요? 현장 가서 일하잖아요. 급여보다 더 힘들어요.